자, 우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실행할 수가 없고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스크립트 src 자바스크립트.js 말고 스크립트.js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코드가 실행될 때 웹브라우저는 script.js 파일을 로드해서 마치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동작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script.js 파일을 만들고 hello 라고 하는 텍스트를 script.js 안에 넣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이걸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면서 이렇게 hello라는 텍스트가 나오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script.js라는 파일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 출발해보죠. 자, 화면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일단은 가져와야지 그렇게 가져온 거에서 숫자를 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컨텐트 페이지 자, 제가 컨텐트 페이지라고 하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가 컨텐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팝업 페이지라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오는 요 영역 있죠? 팝업.html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영역은 팝업 페이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컨텐트 페이지의 모든 텍스트를 가져온다. document query selector body .innerHTML이 아니라 text. 됐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my body text 변수에 담는다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코드는 여기에다가 body text 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고창으로 body text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뜨네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걸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보면 inspect pop-up 또는 pop-up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 밑에 있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개발 도구가 이렇게 뜨죠. 크롬 개발 도구. 자, 이렇게 뜬 크롬 개발 도구는 컨텐트 페이지가 아니라 팝업 페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우리가 만들고 있는 확장 기능을 대상으로 해서 동작하는 그 개발자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컨텐트가 아니라 팝업 쪽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에러가 나왔어요. 그리고 cannot read property inner text라고 나와 있는데 즉 inner text를 가져올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코드를 보죠. document.querySelector.body 자, 이렇게 했더니 실행이 안 되고 에러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script.js라는 파일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누구를 대상으로 실행될까요? 자,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볼게요. 여기에 있는 요 컨텐트 페이지가 있고 팝업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script.js에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자바스크립트로 그럼 그 명령은 컨텐트로 갈까요? 팝업으로 갈까요? 팝업으로 갑니다. 왜냐? 지금 script.js는 팝업.html에 included된,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의 소속은 바로 이 텍스트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난 이유는 뭐냐면 현재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body 태그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코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body 태그를 대상으로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기 있는 건 어차피 실행이 되지도 않지만 얘가 실행이 된다고 해도 쓸모가 없어요. 왜요? 요걸 실행을 하면 얘는 pop-up.html의 내용을 가져올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컨텐트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확장 기능 익스텐션 크롬 익스텐션의 기능 중에 탭과 관련된 기능 중에 탭의 컨텐트 현재 선택되어 있는 그 탭의 컨텐트 페이지에 페이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코드를 실행한다. 대상으로 코드를 실행한다. 해주세요. 존댓말 할까요? 자, 이렇게 이런 거에 해당되는 자 기능을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너무 이거 좀 장황하네요. 컨텐트 페이지의 대상 페이지를 대상으로 코드를 실행해 주세요. 여기 있는 페이지를 대상으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크롬 확장 기능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롬이라는 객체입니다. 객체가 뭔지 모르시면 수납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으니까 그 기능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크롬이라는 수납 상자에다가 또는 디렉토리에다가 탭스 탭과 관련되어 있는 그 수납 상자를 또 넣고 그 안에 execute script 즉 스크립트를 execute 실행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코드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은 즉 컨텐트 페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한번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이때 줄바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을 없앴어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클릭했더니 안 되네요. 안 되면 inspect pop-up을 해봐야죠. 이렇게 해보니까 script.js에 에러가 있다 라고 나오네요. 아, 이렇게 되네요.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짠 이 코드에는 여기 다운표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즉, 이 코드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문자여야 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는 다운표로 묶여야 되는데 여기에 다운표가 여기서 나와버리니까 요만큼이 문자가 되고 이만큼은 뭐도 아닌 상태가 되면서 문법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큰 따옴표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클릭했더니 여전히 안 나와요. 또 뭐지?
자, inner text. 두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나네요. 여기 있는 코드는 여전히 에러가 나는 코드니까 요거는 지워버리고 다시 실행. 자,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알러트창, 경고창이 뜨면서 이 컨텐츠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이 코드에서 여기 있는 코드라고 되어 있는 요 영역에 해당되는 코드는 특별히 이 컨텐츠 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행이 되고 요 영역이 아닌 나머지 영역의 코드는 pop-up.html을 대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